우리나라 인구 변화라고 되네요. 달라지는 우리나라의 인구 볼게요. 1960년도에는 2,500만 명이었죠. 만 명이니까. 그지? 맞아요? 2010년도에는 4,900만 명이죠. 그죠? 계속 쭉 늘었죠? 맞아? 우리나라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경제가 발전해서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뭐야?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거 쓸 줄 알아야 되겠네요. 응? 그죠? 교실의 생활 모습. 오, 원장님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얘네 지금 도시락 먹고 있죠? 양은 도시락이에요. 찬데? 당연히 차갑지. 이게 따뜻해 보이니? 반찬도 여유가 있었을까? 아니요. 꼴랑 김치 하나 뭐 이런 식이지. 맛있었겠어? 그렇게 좋은 추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 책상 봐. 여기서 봐도 낡았지, 그지? 응? 되게 낡았어요. 이 위에서는 그냥 시험지를 놓고 시험을 칠 수가 없어. 왜냐면 울퉁불퉁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 그냥 뚫어져요. 밑에가 막 뚫어져 있어서. 애들이 막 칼로 파고 막 되게 나무도 후져가지고 너무 약해요. 막 손으로 눌러도 막 부셔지고 막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 몇 명인가 볼까? 1, 2, 3 어떻게 셔야 돼? 여기부터 그지? 여기 한 명이 있겠지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여섯 줄 더 될 텐데 일곱 줄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1 하나, 그지? 얘 하나, 둘, 셋, 넷. 네 줄만 들어갈까? 4분단? 아니요. 5분단 들어갈 때도 있고요. 4분단이면 이게 몇 명이야? 저희요? 이것만 봐도 7, 8이 56이지, 그지? 그죠? 이것만 봐도 7, 8이 56이에요. 56명이에요. 오늘날은요? 너네 반 몇 명이야? 너네 반은 몇 명? 전 말고 지금 몇 명? 지금은 그 한 그죠? 우습죠? 한마디로? 그죠? 그죠? 자, 이래요.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 수가 줄었어요. 일단 학생의 수가 줄었어요. 인구가 늘어났는데 학생 수가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학교에 다닐 아이들의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구의 구성 변화 볼게요. 0세부터 14세는요, 70년대는 43%를 차지했는데 지금 16%만 차지해요. 줄었죠? 15세에서 64세는 늘었어요. 65세 이상도 늘었어요. 자, 뭐예요? 0세부터 14세의 인구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늘어나고 있어요. 인구 변화 옆에 볼게요. 인구 증가가 있고 인구 감소가 있어요. 증가하려면 많이 태어나면 되겠죠? 죽는 사람보다 태어나는 사람이 많으면 증가하겠죠? 그죠? 이사 오는 사람이 더 많아도 증가하겠죠? 맞아요? 감소하는 건 반대겠지. 죽는 사람이 더 많고 이사 가는 사람이 많으면 되겠죠? 자, 인구정책 볼게요. 인구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 바로 인구정책이에요. 60년대부터 80년대에는 출산 억제 정책, 못 낳게 정책을 폈고요. 90년대에는 성비 불균형 해소 정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남아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사상이 있어서 남자아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요. 2000년대 이후에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어요. 80년대 포스터야.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라는 거지. 둘도 많다라는 건 지금은 하나보단 둘, 둘보다 셋. 많이 나라는 거지, 그냥. 그죠? 많이 나자라는 거예요. 옛날 생각나네. 밥이 좀 많죠, 되게. 지금 이만큼 먹으려면 먹을 수 있나, 너네? 밥을 이게 꽉꽉 눌러서 들어서 두 배야. 그냥 밥 공기에다 살짝 푼 거보다 이게 눌렀거든? 되게 많아요. 반찬이 여기 어디 있겠지? 이건 밥 뚜껑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도시락이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갈라져가지고요, 여기다 반찬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자, 인구 구성 변화로 나타난 모습, 저출산. 저출산과 뭐가 있어요? 고령화가 있어요. 출산을 안 한, 조금밖에 안 하는 거죠. 아이를 적게 낳거나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원인은 일을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당장은 엄마가 일을 할수 있나? 그리고 애가 나오려고 해도 배가 이만한 상태로 일할 수 있나? 그죠? 일을 못하게 되죠. 요즘은 일을 하려고 회사에서 열심히 해도 잘못하면 잘리죠. 어른 남자들도, 그지? 근데 남녀가 정말 평등하다면 일을 갖다가 중단하는 거는 그저 좀 용서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유는 이해는 가지만 그지 쉬운 건 아니에요. 맞죠? 내가 잠깐 없어도 된다라는 거는 그지 계속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아,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죠? 일에 방해가 되는 건 맞아요. 맞죠? 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요. 시설이 부족해요. 아이를 키우는데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엄마가 일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없으면 애들을 안 낳겠죠? 주변에 변화된 모습은 아이들을 보기 힘들고요. 산부인과 병원의 수가 줄어들겠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수가 너무 많이 줄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학생 수가 줄었어요. 고령화 볼게요.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100에서 7이면 7%죠, 7%. 그지? 응? 7% 이상인 사회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령화 사회. 고령화예요. 옆에 볼까요?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그냥 고령이야. 그 다음에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서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변화된 모습은 나이 많은 어른을 많이 보게 됐어요. 노인들끼리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출산 문제는 애만 많이 나오면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많이 낳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결국은 뭐야? 돈을 줘야지, 거꾸로.
세금도 깎아지고 보육비도 주고 교육비도 주는 거야. 돈을 주는 거야. 그죠? 또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시설을 갖다가 또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돼요. 보육시설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육아휴직을 확대해야 돼요. 애를 낳느라고 회사를 잠깐 중단하더라도 애 낳고 다시 돌아와도 뭐예요? 그 자리가 그대로 있으면 좀 안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육아휴직이라고 그래요. 볼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쉴수 있는 제도가 육아휴직 제도예요. 그죠? 고령화 문제는 뭐 어떻게 할 수, 뭐 저출산은 많이 나면 되지만 고령화는 좀더 복잡하겠죠, 그죠? 빨리 죽여? 그지?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더 복잡해요. 노인 일자리 만들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해요. 취업 교육을 실시하고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걸 정년퇴직이라고 그래요. 그죠? 퇴직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를 정년이라고 그래요. 그걸 좀더 연장하면 좋겠어요. 노인복지정책.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어 돈을 주면 되죠. 또, 노인전문병원하고 복지시설을 늘리면 되겠죠. 이런 거돈 주기 싫으니까 정년을 늘리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벌어서 하잖아. 셀프로. 그죠? 맞아요? 다 돈과 관련이 돼 있네요. 인구 변화로 나타난 모습. 학급수가 줄었어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아졌고요. 공원에 가면 노인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결혼식에 가면 같이 놀 사촌이 없어 심심해요. 심심해졌어요. 아이들의 수가 적어져서 유치원이나 학교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줄여야 돼요. 너네 지금 학교는 만들었는데 원래는 더 줄여야 돼요. 그죠? 그냥 우리나라 빚도 많은데 막 학교 놀러가 계속 11명씩 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야 돼? 그건 아니죠. 적당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세로맞이 플랜 볼게요. 세로맞이.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에 만든 거예요. 세로맞이는 새로움, 마지막에 두 글자씩 합쳐 만든 말이에요. 새로 태어나는 아이부터 노후의 마지막 생애까지, 어떻게? 마지막까지 새로 태어난 아이나 마지막 노인이나 희망차고 행복하게라는 국가의 인구 복지 정책을 나타내는 게 세로맞이 플랜이라고 하나 봐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져서 고령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대요. 활기찬 고령화 사회. 조금 더 괜찮은. 그죠? 천천히.